English for getting a job. Lesson 5.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팁 첫 번째, 본인의 자질, 능력, 적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력서의 내용을 미리 작성해본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택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팁 두 번째, 이력서를 씁니다. 좀 더 멋있게, 많이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죠? 한 10장 쓸까요? 안 해요. 한눈에 보기 쉽게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팁 세 번째, 자격증, 수료증 이러한 것들을 이력서에 명시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의 복사본을 이력서 뒷면에 동봉합니다. 영문 이력서 작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지원 목적 써줘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학력 써줘야 됩니다. 경력, 자격증, 수상 경력, special skills and activities, 특별한 능력,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 마지막 인사말, 참고사항. 마지막에 본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고 하는 것은 이력서의 맨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름 어떻게 쓰죠?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붙여서 쓰면 됩니다. 주소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강남동 8-91 8-91 강남동 강북구 서울. 번지수죠? 동입니다. 구를 쓰고 도시를 쓰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1-2 3122-60 창규 서울. 번지 쓰고 그 다음에 로 쓰고 다음에 구를 쓰고 도시를 씁니다. 생년월일 첫 번째 예를 보시면 1993년 12월 5일 December 5th, 1993. 두 번째 예 1990년 8월 21일 August 21st, 1990. 전화번호 02-895-6985. 이상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